이번에 다룰 주제는 Just One Package,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로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뭐냐니까 지금 지구가 뭘로 가득 차 있느냐니까 바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상품의 포장 방법에서 온 겁니다. 음료를 포장하는 바틀, 병이죠. 빈병, 플라스틱 병들, 비닐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 현대의 상품 소비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절대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장지를 한번 없애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서 포장을 없애보자는 건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보호하는,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상품의 품질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어떤 상품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 상품이 다른 상품과 차별, 하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는데도 이 포장이 상당히 큰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품 여러 선택 가능한 상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장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 차별화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장을 기존의 콜라병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포장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이 포장들은 리뉴어블, 그러니까 리사이클블, 재사용 가능한 포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곱팡이라고 하는 장치를 우리가 고안을 한 겁니다. 이 곱팡이라고 하는 장치는 아마존 고하고 비슷해요. 아마존 고랑 비슷하고, 그런데 패키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 고에서 패키지를 뺀 겁니다. 아마존 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글링 해보시면 됩니다. 무인 편의점으로 알려져 있죠. 무인, 사람이 없이 동작하는 편의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OP에서는 OP가 제시하는 방식 중에는 하나는 이것을 포장이 없이 이런 똑같은 형태의 병에다가 콜라도 담고 사이다도 담고 뭐 환타도 담고 그리고 뭐도 담고 샴푸도 담고 뭐 하여튼 모든 종류의 인간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을, 물리적 상품들을 동일한 형태의 이 포장 방식으로 유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패키지, 원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품의 품질, 지금 우리 상품 포장지로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상품 중에서 이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좋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제조자들이. 그런 상품은 어떻게 그러면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포장지가 전달하는 이거 정보, 이 정보를 어떻게 대체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일단 상품의 품질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느 한 품목에 속하는 상품들 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갖추는 하나의 상품만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OP니까 가능해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 상품이 가장 우수한 것인지 그것을 선별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선별할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니까 스마트죠. 이 포장을, 여기 있잖아, 이 포장을 스마트폰으로 비췄을 때 이 상품, 여기 이 용기에 담겨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의 상품의 포장지 표면에 인쇄된 이 글자와 문양들을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상품 포장들을 다 하나의 포장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고안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곱팡이라고 하는 기계는 뭐냐 하는 거죠. 이 기계는 기존의 편의점을 이 공중전화 크기,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줄인 겁니다. 어떻게 편의점은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상품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이 조그만한 박스에다 담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이 마이너스의 전문가라는 거죠.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마이너스해서 이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설계 도면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품들을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나 편의점 주인이 상품들을 받아서 진열을 하잖아요. 그 기능들은 그냥 로봇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 로봇들 상품 전달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자율주행차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 촬영차와 로보틱스로 제작되어진 상품 입출고 장치죠. 입출고 장치와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수령하는 장소인 이 공중전화 크기의 박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곱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인 자율 운영 편의점이 되는 건데, 무인 자율 운영 편의점은 편의점인데 상품의 가짓수는 모든 종류의 시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뭐 마트라 그러나요? 이러한 대형 마트보다도 훨씬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이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작은 공중전화 크기, 딱 보니까 공중전화가 하나 들어갈,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장치인데, 이 장치로 이마트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쨌거나 그 자세한 과정은 코딩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어쨌거나 이 방식을 쓰게 되면 기존의 유통, 상품 유통으로 인해서 어느 한 사회나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을 1%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1%가 아니라 0.0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0.01%냐가 되냐니까, 명목상 1% 같지만 간접 비용이란 게 있어요. 간접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다 상품의 유통 비용에 들어야 돼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실제 상품을 유통하는 비용의 100배입니다. 100배. 이런 유통 뭐예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포장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염시키고, 소비 후에도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다 간접 비용에 들어가죠. 그런 걸 고생을 하자면 0.01% 만분의 1 이하로 어느 한 사회의 유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곱팡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상점들, 편의점도 상점이고 이마트도 상점이고 재래시장도 상점이에요. 그죠? 이러한 종류의 모든 종류의 상품 유통 채널을, 그죠? 오픈AI 기반의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바틀과 뱃살, 용기들이죠. 병과 그릇, 용기로 다 지원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요거 Just One Package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글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AI가 인류의 소비 문화를 지켜본다면은 이 지구에서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멸종시켜야 될 종족이라고 판단하는데 1초가 걸리지 않을 거랍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조크예요. 근데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자, 마트와 마켓을 마이너스에서 곱팡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곱팡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부스 크기의 기계 장치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 구성도 간략히,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어서 간략한 코딩의 얼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스트 원 패키지의 코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패키지로 할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곱팡에서 곱팡의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스팟이라고 그럴까요? 플레이스라고 그럴까요? 로케이션? 로케이션. Yes. 이거는 곱팡이라고 하는 머신, 그죠? 곱팡이라고 하는 머신이죠. 머신. 네, 디스트리뷰션 스팟.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디스펑션. 디스펑션 플레이시즈 or 스팟. where
지팡 머신이 machines are installed. 그게 곱팡 로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곱팡 머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곱팡 머신. 이것은 곱팡 머신의 제작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렇죠? 컨트롤. 프로덕션. 프로덕션 or manufacturing. 그래서 manufacturing of 곱팡 머신. 곱팡 머신. 곱팡 머신의 설계 도면하고는 있다가 사치 나중에 이 코드를 실제로 작성해 나갈 때 그때 이 곱팡 머신의 도면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곱팡 인벤트리. 곱팡 인벤트리 .ts. 요거는 곱팡 머신들의 곱팡 머신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니까 곱팡 머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하고 비슷해요. 곱팡 머신이죠. 시밀러트 투 곱 편의점 컨비니언트 스토어. 컨비니언트 스토어 without human labor. 그러니까 일종의 무인 편의점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편의점의 가짓수 상품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But the number of product, number of product is unlimited.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저 공중전화 부스 크기 그죠? 사이즈라고 할까요? 오브 곱팡 머신 is similar to about that of a phone booth. Phone booth. 이 폰 부스만 한 크기의 무인 편의점 밴딩 머신하고 비슷한 거죠. 자판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자판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어떻게 자판기랑 비슷한 수준에서 거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도 훨씬 많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건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인벤토리가 있었나요? 인벤토리는 그러니까 각 곱팡 머신들 각각의 For example There will be more than 대략 20만 개 이상의 머신, 곱팡 머신 그죠? In South Korea only. 지금 한국에 있는 편의점 수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아마 7만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일본보다도 많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특이하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편의점 수보다 3배 정도가 설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리고 이러한 20만 대 각각의 재고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 곱팡 인벤토리입니다. 디스펑션 컨트롤 디 인벤토리 sorry of each 곱팡 머신 in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면 코리아 되겠죠.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 정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ML 머신러닝 모듈을 쓸 겁니다. 머신러닝 모듈을 썰므로 해서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곱팡 머신에 어떤 재고가 있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피아노 같은 큰 자동차와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곱팡 머신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곱팡 머신 자체는 크기가 공중전화 부스 크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 모듈로서 인벤토리를 제어하는 거고 그리고 D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해드리는 거죠. 곱한 딜리버리로 할까요? 딜리버란 DS. 요거는 상품을 배송하는 겁니다. 주문받은 거라서 this function 일단 receive order product order of purchase죠. 그러니까 구매 주문서를 받고 then 그리고 다음에 deliver product ordered 그죠?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니까 크기는 공중전화 부스만한 크기의 판매들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것을 주문을 받은 다음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해 버리잖아요. 배송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 것, 주문을 받는 것은 곱팡 머신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웹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곱팡 order. 요거는 이제 UI 모듈입니다. UI 모듈이고 user interface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eceive order. 그렇죠? from consumers. 요것은 하나의 웹 앱으로 구현할 거예요. 웹 앱이고 그리고 웹 앱이고 디스플레이 display is up on 그러니까 곱팡 머신 자체의 인터페이스 머신에도 되고 혹은 스마트폰도 되고 혹은 태블릿이나 혹은 다른 PC나 데스크탑에서도 다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곱팡의 오더입니다. 그리고 곱팡 딜리버리가 되고 그리고 자율 주행 방식으로서 배송이 될 거니까 우리 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도 자율 주행 가능한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곱팡의 로드 프로덕트 예스. 요거는 로보틱스 모듈입니다. 로보틱스 모듈이고 이 모듈이 할 역할은 뭐냐니까 this function이죠. function shall control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고를 보충한다 재고를 채운다 라고 해야 되는데 charge inventory of each 곱팡 머신 로보틱스니까 하드웨어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루아 랭귀지를 이용했어. Can maybe use that. 자, 하드웨어 제어 분야에서는 루아가 Cycle.js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루아 언어로 써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곱팡 머신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런 봐야 될 텐데 그리고 곱팡의 바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틀로 하죠. 바틀은 재사용 1의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우리 이게 바로 자스트 원 패키지죠. 자스트 원 패키지인데 그리고 요것이 그러니까 관리합니다. 디스 컨트롤 manage the reception of used up 그러니까 bottle 이미 사용한 bottle 콜라를 담고 나면 콜라를 담았던 bottle을 받아들인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죠? reception of used bottles and 우리 이걸 뭐 어떻게 되나요? send them to 뭐 cleaning washing 그죠? washing이 낫겠네요. washing 뭐 팩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ce로 할게요. 그래서 요것으로 그걸 이제 사용되었던 바틀들을 회수하는 하드웨어적인 장치 곱팡마다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되는 부분 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곱팡 밸런스가 있습니다. 곱팡 밸런스
STS 요 펑션은 뭐냐니까 정확히 말하면 곱팡 밸런스에서 바틀 밸런스라고 할까요? 곱팡 바틀 밸런스 좀 길긴 합니다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니까 this function shall manage who 그러니까 렌트예요. has rent 곱팡의 바틀달 그죠? 바틀달을 가져갔고 그리고 who has 반납한 거죠. return 바틀 그리고 누가 지금 owns 바틀 사용 중이고 있는 own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who is using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팡이라고 하는 이 디스트리뷰션 채널에서 제작되어진 바틀들의 상태, 현재 위치를 요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리고 마찬 말 그대로 그냥 곱팡에서 바틀 이걸 매니지먼트인데 이걸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틀 매니지라고 할까요? 너무 또 큰 이름이 깁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름들은 다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름 사이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곱팡 바틀 매니지먼트에서 상당히 이름이 길더라도 컴파일할 때는 다 줄어드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이것은 뭐냐 뭐라느냐니까 this function shall control production입니다. production 하고 그리고 and management of battles 그죠? used the in 곱판인데 여기서 battle이라고 하는 것은 battle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vessel도 들어가는 겁니다. vessel 그러니까 용기 상품을 담는 모든 용기를 통칭해서 battles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이 코딩할 때 바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배설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비닐봉지는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There's no plastic bag. Bag in 곱판 distribution 채널 되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다 구성이 됐지 싶네요. 그리고 몇 개 빠진 게 있는 것도 같은데 빠진 것들은 나중에 봐서 또 쭉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